예술가는 삶이 좀 고달프죠. 그런 예술가의 길을 걸어간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산 김광수 선생입니다. 꽃은 피는 대로 보고 사랑은 주신 대로 부르다가 세상에 가득한 물건조차 한아름 팍 안아보지 못해서 전신을 다 담아도 한 편에 2,000원 아니면 3,000원 가치와 값이 다르건만 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천직 늙어서까지 아껴서 어리굳은 눈물의 사랑을 노려하는 젊음에서 늙음까지 장거리의 고독 컬컬하면 술 한 잔 더 마시고 터덜터덜 가는 사람 신이 안 나면 보는 척도 안 하다가 쌀알만한 빛이라도 영혼처럼 품고 나무와 같이 서면 나무가 되고 돌과 같이 앉으면 돌이 되고 흐르는 냇물에 흘러서 자욱은 있는데 타는 노을은 가고 없다. 시인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죠. 이산 선생은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예술가의 길을 걸어간 분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4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동굴에 손을 그린 그림이 그림이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동굴이나 이번 경우나 대개 4만 년 전에 처음으로 예술이 시작된 거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4만 년이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밖으로 퍼져나와서 아마 정착하기 시작한 때였을 겁니다. 그만큼 예술은 오래되었죠. 그러면 여전히 예술가의 길은 외롭고 이산의 얘기대로 하면은 젊음에서 늙음까지 장거리 고독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었습니다.